청와대에서 지금 기다리는 준비하러 나온 사람이 나는 막지 말아야 이제. 그래서 전체 준비하는 사람까지 막지 말고. 아, 예. 감사합니다. 박해면 잘한다 하게. 헛불 행동으로 탄생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이런 기자회견도 하나 마음대로 못하게 이렇게 길을 막고 있습니다. 행정 역량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그저께 10시 반에 하고 15시간 만에 청와대에서 사기를 누가 배치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은 도저히 전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필요해요. 집회 신고가 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입구에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할머니들 중심에 우리가 에어싸고 몸싸움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그럼 짜증입니다. 기다려 그냥 자! 야! 야! 뭐가 남겠어! 뭐가 남겠냐고! 기다려! 오다하라! 15명 이상 한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15명 이상은 못 한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의견 무시하는 문재인 정권 북한한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저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15시간 만에 북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었다고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임시라는 이름으로 나머지 4개의 사드 발사대를 배치하겠다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촛불 대통령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마음을 모아서 그와 같은 협의를 지시했는지 우리는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7월 13일 사드 배치가 결정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입니다. 이 결정할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북한이 미사일을 두 번 쐈다는 거고 박근혜 정권이 주로 했던 것이 자기가 헌법적 질서를 외면하고 무언가 결정을 할 때 그게 다 북한 때문이라고 한 겁니다. 사기를 배치하는 데는 지금 국내 절차가 준수되었습니까? 전혀 된 거 없거든요. 헌법적 질서를 강조해 온 만큼 부디 헌법 질서와 국내 법령에 맞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촛불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그 말을 자기 입으로 했어요. 사드 처리 뭐 하면은 대통령 이름을 내놓으라 해서.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당신을 외쳤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실 겁니까? 우리 후손들은 이 나라가 부끄러운 나라가 아닌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만 타시고 거기 세 분 타시면 됩니다. 세 분.